사냥터 노동TV입니다. 안녕하세요, 뻥튀기TV의 딴비입니다. 자, 광복절이 지나고 오늘은 16일입니다. 맞아.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여러분들. 네. 한국은?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올류, 디올류 산타페 가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 네. 우리가 얼마 전에 런치쇼로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갔다 왔는데 이제 뭐 굉장히 지금도 호불호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긴 해요. 뒷모습 때문에.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웨이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더 이쁘게 볼 수도 있다. 맞아, 저거 네. 주변에 물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 H의 느낌이 좋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네. 여성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막 H 마크가 너무 덕질시 막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H 마크가 그 이런 H 영화 H 말고요. 현대 마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한번 했었어 봐. 그럼 더 이상했을 거 아니야. 이상하지. 그죠? 아, 지금 뭐 이상하다 그런 게 아닌데 여하튼 여러분들 올류 산타페가 디올류 산타페가 가격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뭐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다. 네, 어떤 분들은 가격이 너무 올랐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위장막을 찍을 때마다 항상 누누이 제가 가격을 명시를 했을 때 플러스 한 3,400 정도 오를 거다 분명히. 다 그 정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왜? 예전 모델보다는 더 많이 바뀌었고요. 그 엄청 많이 바뀌었죠. 풀체인지잖아. 그렇죠. 옵션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다. 디올류 산타페 2.5 터보 먼저 가격을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옵션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익스클루시브랑 프레스티지랑 그리고 캘리그래피. 맞습니다. 보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실 때마다 이제 풀옵션 기준으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 근데 요즘에 대세가 풀옵션을 사기보다는 거의 중간 정도가 수요층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조금 추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니까 아예 깡통 아니면 중간 옵션만 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3,546만원입니다. 오... 네, 예전 모델에 비해서는 금액이 인상된 건 맞아요. 어느 정도 인상된 거죠? 보통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깡통 기준으로 봤을 네. 때. 가격이 올랐지만 기본적인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한 번씩 쭉 보시면요. 네. 일단은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옵션 선택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공동 선택 품목이라 해가지고, 빌트인 캠 2가 들어가고요. 빌트인 캠 2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제 블랙박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빌트인 캠 2도 물론 좋아졌겠지만, 네. 사제 블랙박스도 괜찮다. 자, 그리고 이제 H트랙. 네, H트랙 이제 험로 주행 모드라 해가지고 사륜구동이죠. 네. 그 시스템이 들어가고. 이건 넣어야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6인승과 7인승이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6인승 선택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니어스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옵션 선택 품목에서 듀얼 선루프. 이건 너무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위에다가 이제, 네. 올리는. 루프랙 같은 거라든가, 네. 루프박스라든가. 네, 올리게 네네네. 되면 또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 썬더페가 솔직히 썬루프는요, EV9, 제가 지금 타고 있는 EV9하고 똑같아요. 뒷부분은 이제 글라스가 오픈이 안 되고요. 네. 네. 그 앞부분만 슬라이딩 식으로 이제 오픈이 되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고민 너무 고민된다. 안 나올 것 같아요. 네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동승석 8회 전동 시트. 가 이제 조수석도 전동 시트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넣어야죠. 네, 전동 시트가 이제 들어가야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 버튼도 들어가고. 아, 거의 이것도 필요한가? 그 솔직히 많이 쓰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가고 그러진 않으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플래티넘 1이 있는데 이 플래티넘 1이 어떤 옵션이냐면 이 플래티넘 1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키. 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듀얼 시스템. 이번에 산타페가 듀얼로 들어갔죠, 처음으로. 네. 네, 그거. 그거를 안내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넣어야죠, 새로운 기능인데. 자동 무선 충전 시스템을 솔직히 말해서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안 많아. 핸드폰에 발열 문제도 있고요. 네. 예,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단점이 뭔지 아세요? 국산차는 아직까지 애플카 플레이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하려면은 블루투스 방식이 아니라 유선으로. 그렇죠, 케이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선 충전을 이렇게 케이블을 꽂고 무선 충전 위에 올려놓는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게 근데 산타페는 이 앞쪽에 있다 보니까 딱 놔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쓸 수는 있는데 그 무선 충전 기능을 쓰진 않을 거다. 그렇죠. LED 헤드램프가 그냥 기본이. 네, 이건 지금 정말 칭찬해 줄만 해요. 네. 네, 이건 정말 박수. 이거는 현대가 정말 잘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중간 옵션이거든요. 네. 이거는 3,794만 원. 이건 한 200만 원 정도 인상된 건가요? 그렇죠. 200만 원? 똑같아요. 네. 네.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옵션은 이제 익스클루시브에 들어가 있는 건 그럼 다 들어가면서 단점이 뭐냐면 옵션 선택이 또 많아져요, 엄청. 아, 맞네. 네. 듀얼 선루프는 나 안 넣을 거니까 빼고.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옵션 값을 더하게 되면 무조건 4천만 원 넘는다. 아, 차 살 거예요? 아니요. 다 늘 것처럼 얘기해. 아, 그건 안 넣어. 자, 그리고 이제 풀옵션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는 2.5 터보 기준입니다. 네. 4,373만 원입니다. 그러면 옵션까지 추가를 하면은 거의 4천 중후반대로 구매할 것 같은데요? 4천 후반이죠. 근데 이거는 추가 금액은 없어요. 블랙잉크는. 그러면 넣는 게 캘리그래프에 블랙잉크를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요. 네. 옵션 추가 금액이 없습니다. 이거 그럼 넣어야죠. 네. 블랙잉크 진짜 상당히 이뻐요. 왜냐면 근데 관리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캘리그래피라는 게 딱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네. 비싼 차다. 중요하잖아. 우리나라에서. 중요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산타페 가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가격이에요. 하이브리드. 왜냐하면 제일 잘 나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이륜 기준점으로 말씀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4,031만 원입니다. 네. 이것도 옵션 품목이 거의 이제 2.5 터보랑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옵션을 좀 더하게 되면 한 4,3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00 정도? 네. 괜찮은데요? 익스클루시브에 옵션 다 집어넣게 되면. 익스클루시브에. 네. 프레스티지 옵션으로 만약에 했을 때는 옵션이 많아져요. 선택 품목이. 네. 근데 익스클루시브에는 뭐 솔직히 뭐 HUD라든가 그런 거 못 집어넣거든요. 맞아. 네, 못 집어넣는데 프레스티지부터 늘 써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없는 분들 안 쓰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난 안 써.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난 안 써. 전방만 주시하면서 운전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HUD를 보면서 내비게이션도 계속 봐요. 그래. 제가 그런다니까요. 근데 내비게이션에 결론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프레스티지의 옵션을 다 하게 되면요. 거의 한 4,500에서 4,60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고. 저는 제가 만약에 진짜 속도를 내는 차를 탄다 하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했을 때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을 그쵸. 합니다. 저 혼자. 예. 나 왜 갑자기 내가 사는 것처럼 얘기하니? 술 먹었어요? 아니요. 자, 캘리그래피는 4,764만 원입니다. 아, 이거 옵션까지 더하면 거의 5천만 원 넘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제가, 저도 지금 이벤트 타고 있잖아요. 네. 이제 아시겠지만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이제, 풀옵션 기준점과 지금 일반 옵션과는 좀 달라요. 네, 근데 산타페도 이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면은 좋겠냐. 전 솔직히 스타리아 탈 때 네. 그게 보스 사운드예요. 좋은 건 모르겠더라고. 일반과 보스하고 난 차이 좀 진짜 내가 바뀌어서 그런가? 네? 뭐요? 생각도 이상한 생각이. 자, 근데 이제 캘리그래피 이륜 기준점으로 4,700인데 거의 옵션을 다 하게 되면은 4천만 원 그냥 무조건 후반이다. 네, 이륜인데. 그럼 4륜일 때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대가 이륜과 4륜의 가격적인 부분을 차이점을 그냥 따로따로 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서 네. 인증을 많이 받게 된다 하면 4륜은 내가 봤을 때는 친환경 인증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연비가 안 나와서. 우리나라 보통 이제 인증을 받으려면 15.3 이상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나올지도 모른다. 왜냐면 차체는 무거워지고 차체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을까. 그럼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렇죠. 이제 대망의 이제 사륜구동,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가격적인 부분인데. 네.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익스클루시브가 4,254만 원이에요. 네. 네. 근데 옵션을 또 다하게 되면 4,5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4,502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프레스티지나 익스클루시브랑 300만 원 차이네요. 맞아. 네.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옵션에서 추가가 엄청 많아서. 그렇죠. 옵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옵션 선택을 또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프레스티지 때부터. 그렇죠. 근데 이 옵션을 만약에 다 선택을 하게 되면 4천만 원 후반이에요. 5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이제 풀옵션 때.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캘리그래피는 그냥 기본 단가가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아우. 5,036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 옵션 추가하면 거의 5,400만원, 5,500만원 막 이렇게 온거 아니에요? 거의 한 5,5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옵션을 선택할 때 내가 진짜 필요한가를 생각한 다음에 넣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거보다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6인승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2열 전동 독립 시트예요. 네. 네,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클레이닝. 네, 전부 다 돼요. 네. 2열도 원터치, 이제, 워크인 스위치 다 되고. 그 다음에 7인승 같은 경우는, 이제, 3열 시트, 리클라이닝, UR용 시트 고정장치. 네. USB 시트의 충전. 우리가 런칭 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7인승이거든요. 네, 그걸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맞아, 3열도 네. 진짜 넓게 나왔어요. 그쵸,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래티넘 1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다 집어넣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냐면 듀얼 무선 충전이랑 스마트키 시스템 거의 다 들어가니까.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키하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를 또 묶었어, 이거를. 플래티넘 2로. 네. 나는 근데 넣을 것 같아. 이게 무슨 근데 뭐 신용카드도 아니고, VIP, 일반, 플래티넘, 막 이렇게 구분을 좀 지으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저는 사운드가 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 넣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음악을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안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거 지금 이벤트 같이 타고 다니면서요. 네. 음악 많이 듣잖아요. 네. 어때요? 나쁘진 않잖아요. 똑같아요. 네. 자, 네. 자 일단은 그리고 이제 디자인 플러스 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인치 휠. 20인치 네, 뭐 천연가죽 시트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데 디자인 플러스가 이제 1, 2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현재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 시트도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고 네, 외장 색깔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네.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나파가죽이 있고 천연가죽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천연가죽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말 그대로 익스클루시브 하이옵션은 이제 그냥 인조가죽 시트예요. 그냥 렌트카 기준점으로 봤을 때 그냥 인조가죽. 근데 이제 그 이상부터는 천연가죽이랑 나파가죽이 들어갑니다. 저는 천연가죽이랑 나파가죽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연비를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연비는 솔직히 2.5는 뭐 저번에 우리가 설명했듯이, 하이브리드 연비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하이브리드가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조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는 14점 몇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15가 못 넘는 거야, 지금. 15 넘을 수도 있겠지, 물론. 소렌톤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소렌톤 넘죠. 네.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좀 인증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 인증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출고가 좀 늦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타페가 이번에 커졌거든요. 커지면서 내가 봤을 때는 좀 연비가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얼추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가 이제 연비 인증이 돼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래도 살 사람은 다 사요. 그치. 연비가 몇이 나왔던 살 사람은 다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또 디자인도 뭐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시는 말씀 많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살 사람은 다 사요. 그렇긴 하지. 왜냐면 이번에 진짜로 안에 그 접재 공간이 진짜 장난 아니게 나와.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 약간 레저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매를 하실 것 같긴 해요. 지금 산타페를 계약을 또 사전 계약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네. 저희가 촬영 당일은 오늘 16일이지만은 내일 또 17일인 내일 소렌토가 또 런칭 쇼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우리를 초대를 안 해줘가지고. 기아 소렌토하고 산타페랑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면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차량을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계약을 하셔도 늦지 않을까. 늦지 않지 않을까. 근데 소렌토는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단점이다. 산타페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좀 산타페 가격이 원래는 온 지 좀 됐어요. 근데 영상을 늦게 찍는 이유는
예, 담비가 또 2차 휴가를 또 갔다 왔어요. 예, 아, 보면은 왜 또 이러? 약간 좀 시커매진 것 같지 않아요? 점점 시커매져요, 여러분. 여름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좀 재밌는 영상으로 좀 최대한 정보를 빨리빨리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뭐라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은 더 좋은 재미로, 더 좋은 정보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아, 뭐 효과음 내야지. 효과음 자꾸 입으로도 내라고. 알았어. 다시 해줘.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들어가세요.